8월 26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 식당은 물론 해수욕장 인근 식당까지 시민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령시는 어려운 상인들을 지원하고 재래시장을 홍보하는 시장 살리기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원과 홍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프로그램을 통해 보령시의 홍보대사인 품바 가수 양재기 씨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홍보를 도왔습니다. 요즘 전통시장 우리 소상공인 너무 힘들잖아요. 종이도 비어져지면 말려서 드시지. 네, 우리 전통시장의 모든 상인 여러분의 마음을 말리고자 제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보령 전통시장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재기 씨는 상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공감하며 지역 식당의 음식을 먹고 소개하는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시대의 지역 식당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 GS칼텍스 예울마루 전시실에서는 해마다 여름이면 여름방학 기획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발광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다니엘경, 이창진, 신재헌, 홍범, 박경종, 장원영, 이상준 등 7명의 작가들을 초대해 빛을 소재로 한 작품 총 32점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9월 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클레이, 푸른빛 와이어와 아크릴, 식물 등을 소재로 형형색색 몽환적인 빛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울마루 여름방학 기획 전시 발광전은 어떤 작품의 조형적인 부분이나 색채적인 부분, 체험 부분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관람하기에 좋고요. 또 각각의 작품들이 담고 있는 철학적인 내용들은 성인들에게 성찰의 기회가 돼서 어린층과 성인층까지 골고루 관람하시기에 적당한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시간에 오셔서 좋은 감상이 되길 바랍니다. 전시는 9월 5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물체에 반사되는 빛의 성질을 이용한 작품들은 빛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지만 작품 자체가 발광하는 듯 빛을 표현해내 판타지적 모습이 담겨져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과감한 색채와 빛을 다룬 인상적인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저마다의 삶의 모습 속에 존재하는 빛의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19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현장 간담회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렸으며 간담회 후에는 전남지회 창립 7주년 기념식도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여성 경제인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 차별과 인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순천시가 2021년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행정협의체는 20개 부서 26개 팀 구조로 구성됐습니다. 순천시는 행정협의체 발족식을 시작으로 순천 문화도시센터와 함께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며 전 행정력을 결집해 법정 문화도시 지정과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업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